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지난번에 어떤 거 그렸었죠? 네, 날개를 그렸었어요. 여러분, 멋지게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날개를 잘 그려봤나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네, 다 함께 선생님과 이야기 여행을 떠나 볼까요? 친구들은 함께 하늘로 올라갔어요. 친구들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았어요. 다람쥐가 말했어요. 하늘은 땅하고 정말 다르구나. 곰도 말했어요. 맞아. 땅도 좋지만 하늘은 정말 푸르고 아름답구나. 그렇게 열심히 날다 보니 밤이 찾아왔어요. 밤에 친구가 나타나 친구들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밤을 환하게 해주는 달이야. 네, 오늘은 친구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날았어요. 열심히 날다 보니 어땠어요? 네, 이렇게 밤이 찾아왔어요. 캄캄한 밤이요. 우리 이 캄캄한 밤에 달과 별을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달을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노란색 종이를 준비하고요. 이 노란색 종이 위에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이게 바로 달이에요. 달의 표정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해서 웃는 표정을 그려봤어요. 자, 이달 친구를 가위로 예쁘게 오려볼게요. 동그라미 오리는 거 어렵다고요? 친구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옆에 언니와 오빠와 형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가위도 연습하면 금방 늘어요. 자, 이렇게 오려봤어요. 자, 여기 뒷면에 풀칠을 해서 붙여볼게요. 불 뚜껑을 열고, 불을 나오게 해서, 이렇게, 풀을 발라요. 자, 그다음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요. 잘안 붙은 부분은 다시 한번 불을 발라서 잘 붙여볼게요. 네. 그 다음 주변에 별들을 표현해 볼 거예요. 별은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자, 크레파스와 물감으로 표현할 건데요. 크레파스 흰색으로 이 위에다가 별들을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들로 표현해 볼게요. 이걸 점이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큰 별, 작은 별, 더큰 별, 작은 별, 많은 별들을 표현해 보세요. 와, 흰색인데 이렇게 검은색 종이 위에 그리니 환하게 표현이 되네요. 멋지죠? 그 다음 이렇게 노란색으로도 별들을 표현해 볼게요.
종이가 어두워서 이렇게 밝은 색으로 그리면 아주 잘 보여요. 자, 노란 별들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물감을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표현해 볼게요. 자, 흰색 물감을 찍어서 이렇게 별들을 찍어 볼게요. 그때 나뭇잎에 표현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찍어 주세요. 나뭇잎도 예뻤는데 이번에도 아주 멋지네요. 그 다음 노란색으로도 찍어볼게요. 크고 작은 파란 별들을 마음껏 찍어서 표현해보세요. 와, 달만 있을 때는 조금 심심했는데 별까지 많아지니까 캄캄한 밤이 환해졌어요. 네, 여러분들도 캄캄한 밤하늘에 이렇게 환한 달과 별들을 표현해 보세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밤하늘 정말 멋있었죠? 네, 여러분들도 밤하늘을 멋지게 그려보고 밤에 친구가 되어보세요. 그러면 캄캄한 밤도 무섭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 또 기대해주세요, 친구들. 소중한 친구들, 안녕!